난 미식가니까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지존급의 뭐 진짜 뭐 지존 뭐 진짜 지존급의 그런 매출까지 포함해서 사망이네. 이거 컵 하나 샀어, 오늘 스타벅스 갔는데. 8,000원 주거나 샀어요. 불량이 어서오세요, 형님. 식사하셨어요, 형님? 배고파가지고 육회에다가 맥주 한잔하고 자려고, 형님, 저. 천장 갔었어, 씨발. 젓가락. 아니, 못 드셨어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일단은. 자, 산낙지의 상태가 솔직히 좋진 않네. 죽질 않았어. 육회에 무슨 잣 같은 게 뿌려져 있네. 잣인가? 잣 같은데. 야, 뭔 얘기 담아놨지? 뭔 얘기 나눠서 첫마디? 청바지 요즘은 잘 모르겠다. 청바지는 좀 취향이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계보를 따져보면은 원조는 뱅뱅이요. 청바지 원조는 뱅뱅이고. 디메의 역사로 따졌을 때 청바지의 역사를 따지면 처음에는 뱅뱅과 잠뱅이의 엄청난 대립이 있었어. 하지만 리바이스 엔지니어드 진스과 501 그거랑 막 게스가 있었지.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디메를 와서 이제 리바이스까지 이제 알게 된다. 리바이스 게스까지는 이제 로드샵에서 보게 되다가 디메 이제 와서 나도 처음 알게 된게 배정남의 빈티지진, 구제진. 어디 뭐 베트남에서 수입한 그런 뭐 진짜 한 20년 된 청바지를 진짜 존나 비싸게 팔어. 배정남 아는 사람 있냐? 아는 사람 있어? 근데 배정남 씨가 그런 바지 많이 입어가지고 유행 엄청 탔었어 진짜. 아 진짜 존나 많이 입었어 애들 진짜 안 그냐? 아, 존나 많이 봤다니까, 진짜, 얘들아. 내가 보기엔 리바이스 그 빈티지 진 있지. 그 배정남 씨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 몇십억치 팔렸을걸? 진짜 거짓말 치고 장담한다, 진짜. 배정남 씨는, 대박이었어.
아, 진짜야. 그건 리바이스 매장에서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수입이야. 수입하는 거야, 수입. 근데 그러다가, 근데 디젤 여러분들 알아요? 자탄, 자쿠문, 그, 자탄, 자프, 자트녜. 디젤이 한참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많이 입다가 안 입었죠. 근데 디젤이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2000년도 후반에는. 2000년도 후반에 진짜 인기 많았다가, 그거랑 이제 라이벌이었던 진들이 이제 뭐였냐면 트루 릴리전이라고. 바지통이 존나 나팔 바지 있어요. 다리가 길어 보이긴 해요. 거의 보면 길어 보이긴 하는데. 그 밑에 있었던 게 이제 세븐진이었나? 가끔 좀 그랬던 게. 이제 그러다가 두 개가 대립을 하다가 돌체앤가바나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2슬림 뭐12골드 14골드핏 뭐 그리고 뭐 이런 핏이 나와요. 돌체앤가바나에서. 이제 그러다가 데이트를 하지. 이제 돌체앤가바나 바지에 이제 돌체앤가바나 바지에 대박이 뭐냐면은 뒤에 플레이트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엉덩이 부분에 네모나게 돌체앤가바나라고 그 각인이 붙어 있어. 그게 간지요. 그거랑 돌체앤가바나 신발의 플레이트와 돌체앤가바나 거기다가 흰색 브이넥 티셔츠인데 여기도 플레이트가 있어. 3위 일체가 됐을 때 진정한 간지. 물론 난 입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돌체 신발의 플레이트, 엉덩이의 플레이트, 티셔츠의 이쇠 플레이트가 3위 일체로 만났을 때 진정한. 아 진짜 근데 디메 진짜 여러분 디메 하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인기 많아요, 여러분.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나온 게 이제 디스케어드지. 이제 디스케어드도 나왔는데 디스케어드는 핏을 뭘로 분류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 뭐지? 아 기억 안 나. 요즘 안 사니까. 바이커 핏, 슬림 핏. 또 뭐지? 쿨가이. 쿨가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똥산바지처럼 약간 좀 미디가 긴데 바지통이 좁죠. 데이트를 쳤지, 우리나라에서. 쿨가이. 쿨가이지니. 인기가 많았죠, 진짜로. 쿨가이도 미리 약간 길어요. 뒤 엉덩이 부분이 펑퍼짐하고 약간 조금 슬림핏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난 발망이 이쁜지 모르겠는데 발망 청바지가 좀 뜨더라고요. 그게 약간 지디드래곤이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디케만큼 그렇게 흥한 것 같진 않은데 지금도 디케를 제일 많이 입더라. 지금도 디케를 제일 많이 입어. 혼나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걸 제일 많이 입어. 아우, 야, 나는 그런 거 사본 지 진짜 오래됐어. 요즘 돈 없어. 야, 나 공식 방송 때 요즘 맨날 흰색 폴로 카라티에다가 녹색 바지 입고 갔더니만은 4연속으로 입고 갔더니 보경님은 옷을 그것만 입으세요. 다 구슬이만 하네. 미치겠네. 아우. 아. 보통 지갑으로 넘어가. 이런 거 배우지 마, 임마. 돈만 많이 써. 근데 못낼 때도 때가 있어가지고.
주춤 이번에 불만 없냐고? 난 불만 없다. 그죠. 사치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이런 얘기도 좀 다른 거 물어봐. 이럴 때 술 한잔 할 때 형 조이슨 형 맥주 한 병 정도 들어가면 취기가 금방 올라. 내 드레스룸을 보여달라고? 없어요. 뭐 없어. 최고 방송 안 킨 걸 여기서 못 들어보고 자빠졌네. 미친 새끼네 저거. 아, 미나간 새끼네. 너 길 잃은 철박이냐? 어? 그럼 최고 방송 안 킨 걸 여기 와서 물어보고 있어. 가서 다시 보기나 봐, 이 새끼야. 응? 짜! 아우, 씨. 아. 야, 이게 뭐냐? 이거 아는 사람 있냐, 얘들아? 집에 밥 없지. 난 밥 거의 사먹어.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 이거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감당도 안 되고. 난 해먹을 자신도 없고. 문재훈님 어서오세요. 나는 해먹을 자신도 없어. 아우. 아우, 한 달에 100만원짜리 적금 넣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형은 요즘. 야, 근데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에 무슨 풍이 한 개가 안 터지냐? 아이고, 이거는 내가 유도라 하는 건 아닌데. 와, 한 개가 안 터지는 건 씨발 오지네. 절대 물어보고 싶으면 있으면 물어봐. 뭐 자기의 뭐 고민 상담이라든지. 형도 한잔하고 그냥 가 자게. 형은 술 많이 못 먹어. 방송 어쩌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건 내가 방송에서 한 72번 정도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귀찮네요. 다 가져오더라. 아직도 던파충들이 내 방송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던파충들? 다 가져와. 그 전부 많이 하냐? 난 던파를 안 하게 돼가지고 끊게 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갱맘이랑은 조만간 날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올 거예요. 갱맘, 갱크드 바이맘. 갱맘이 가장 핫하지 지금은. 지금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보면 롤 방송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 컨텐츠가 없지 않냐? 다 솔랭 방송이잖아. 뭐 시청자 대전이라든지. 없지 요즘 뭐. 아, 뭐 좀 밥에다 좀 비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먹으면 너무 짠디. 나 좀 이사 가야지. 아니 근데 이게 육회가 존나 짜가지고 말이요. 밥이라도 있으면 좀 비벼 먹었는데 대패 종일 오랜만이다. 어우야, 이거는 씨발 더 먹다가는 진짜 그냥
아, 군산이 살긴 좋아. 군산이 딱 적당해요. 있을 건 있고, 딱 없을 건 없어 해가지고 딱 괜찮아. 근데 있을 건 살기, 있을 건다 있어가지고 군산이 좀 살긴 좋아요. 이 새끼야, 좋아, 이 새끼야, 군산. 백화점은 없지. 응? 당연히 찍어야지. 아, 나중에 얘기나. 나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거 어거지로 시킨겨.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샌드위치 이런 것도 뭐 편의점에서 먹으면 되는데, 나는 오양맛살 들어간 샌드위치 정말 극혐. 아, 요즘 참치 샌드위치를 안 팔어. 아우. 난 참치 샌드위치 좋아하는데, 안 판단 게. 아, 안마야. 어떻게 만들어 먹어? 아, 집에서 나는 뭘 만들면 안 된다니까. 나는 집에서 뭘 만들면 안 돼. 뒷정리가 안 돼가지고. 밥통이랑 쌀만 가지고 밥하고 반찬만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힘들어, 이 새끼야. 그 반찬, 이 새끼야. 그거, 씨발. 맨날 꺼내 먹고도. 야, 이 새끼야. 씨발. 지금 숨 쉬기도 힘들어 죽겠어, 요즘, 이 새끼야. 지금, 씨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새끼야. 씨. 지금 뭔 반찬을 사 먹어, 지금. 씨. 아니, 무슨. 신소리하고 있네, 씨발. 김치만 사 먹어. 김치만 먹게 생겼구만. 지금, 씨발. 지금 안 보이나. 지금 채팅창 분위기, 지금. 씨. 채팅만 존나게 올라가지 풍은 하나도 안 터지는데.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씨. 아, 나 취했나 봐. 아. 네? 군산에서 낙지 나올걸요? 뻘 쪽이 있어가지고. 모르겠네, 확실히 모르겠네. 아이고, 짜다. 아이고, 우리 트롤이 백일개. 아이고, 고맙다. 트롤이도 근데 얼마 안 남았지? 백일개 고맙다. 한겹팽이 감사합니다. 오늘 뽀겸이도 중계방에서 고마워. 뽀겸이. 뽀겸스. 저 새끼도 충신인데 말이에요. 멜몽전 뒤풀이설 뭐 있어? 뒤풀이설 뭐 없어? 금문이색이고 뭐. 멜몽전 뭐 뒤풀이라고 해봤자 뭐. 그때는 웅플이 여자친구 데리고 왔었고, 롤교수가 여자친구 데리고 왔더라고. 얼굴 존나 빨개져. 아, 미친. 나 뭐냐, 이거? 맥주 두 잔도 안 마셔가지고 얼굴 존나 빨개졌는데. 삼국지에 약간 그 묘사되길래 약간 그 장비 얼굴 스타일, 지금. 이게 고마워. 금문이 저 새끼는 맨날 저거 별풍선 가지고 장난치고 새끼가 정신 못 차리고 왜 이렇게 빨개지지? 얼굴 좀 심하게 빨개지는데 오늘? 주장은 왜 이렇게 빨개지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금문 끊었냐고 물어보신데, 예전에, 예전에 이제, 금문은 많이 먹었는데, 이제 금문은 여기서 배달이 잘안 돼요. 금문 초심 잃었다고 들었어, 지금. 아, 이게, 얼굴이 빨개진다고 해서 술못 마시는 게 아니여.
빨리 올라오는 것뿐이지 얼굴에. 금문 너무 부대끼던데. 야 앱도야 씨발라마 너 군산 살지? 야이 새끼야. 응? 네가 그것은 막 짱깨 두 그릇에다가 씨발 탕수육을 네가 혼자 다 먹으니까 배부른 거고 얼굴이 그 부대끼는 거고 임마. 어? 안 그냐? 어? 생각해봐라 새끼야. 너그 짜장 그 두째 두 개에다가 그 탕수육 세트 너 혼자 다 먹지? 새끼야? 어? 그니까 이 새끼야 그이 새끼야 그 살찌고 하는 거지 새끼야. 그만 먹어 이 새끼야. 어? 살쪄. 아니 많이 먹는 애들은 그거 다 먹어요. 아휴 씨못 먹게 해야지 씨. 그러면 돼요 뭐. 아이고.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냐? 심하게 빨개지지? 뭐라 물어보던데? 넘어갔다. 아, 되게 한게 고마워. 아유, 미식이도 고마워. 미정이는 거실에 있어요. 아, 말 너무 안 들어가지고, 씨. 응? 미정이는 말 너무 안 들어. 아, 개 같은 년. 뭐라고? 군산 지곡동에 먹자골목에 왕산 중국집 오세요. 너 거기 아들이냐? 너 거기 그 아들이요? 너 왕산 아들이냐? 야, 너 말해봐. 너 거기 아들 맞아? 할렐루야, 너 왕산 아들이냐? 응? 말해봐. 뭘 네가 사장이야 이 새끼야. 뻥 까고 자빠졌네. 구라 까고 자빠졌네. 거기 사장님 새끼야 나이 엄청 많이 드셨더만. 어? 구라 까고 자빠졌네 개놈의 새끼가. 네가 뭔 사장 드리고 자빠졌어 이 개놈의 새끼야. 네가 사장이면 이 새끼야 팽가해 봐봐 이 새끼야. 어? 구라 까고 자빠졌네 그냥. 아유 씨 장난하고 자빠졌네 씨. 완만한 게 짜장면집 사장이냐 임마? 한 새끼네 저거 이씨. 무슨 유두르세요. 왕산도 많이 갔었는데 이제 단골은 아니에요. 한번 가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에. 아유 이거 육회 너무 짜다 이거. 아우씨 여기 아안 먹어야지. 아유. 이게 안 시켜야지 이제. 아, 응. 원래 여기 좀 빨개져. 근데 좀 빨리 빨개지네. 아 옛날에 던팔 때 많이 먹었었어. 그 군산에 내가 자주 가는 곱창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그 주문해가지고 거긴 배달 안 해줘가지고 내가 맨날 받아가지고 집에서 먹방하고 그랬었는데 던프할 때는. 군산에 꿀꿀이 곱창이 어디야? 그 듣보는. 아 내가 꿀꿀이 곱창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니네 집 그거 하냐? 야, 입대야, 니네 집 꿀꿀이 곱창 하냐? 말해봐. 야, 니네 아버지 이거 하시냐? 하면 오시게요? 갈게. 니네 집 이거 하냐? 뭔 매드립이야, 씨발. 어? 아 말해봐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이거 하셔? 아이 병신새끼 이런 거 가지고 구라치고 자빠졌어 병신새끼.
꿀꿀이 곱창도 아니 난 근데 곱창은 돼지 곱창도 맛있긴 해요. 잘 하면은. 근데 이 소곱창을 몇번 먹게 되면은 그게 약간 고소한 맛이 있어가지고 소곱창으로 가게 되더라고. 짜다면서 존나 잘 처먹네, 밥도둑. 아, 씨발, 4만 원 주고 시켰는데 그만 안 먹냐? 어? 4만 원 주. 아, 너무해. 아, 존나, 이거, 씨발, 뭐 4만 원이야. 아. 호발해, 이거. 맥주폼 4만 원. 아이고. 아, 얼굴 빨개냐고? 심하게 빨개지 왜 이렇게 오늘? 원래 이 정도까지 안 빨개지는데 너무 공복 상태에서 그런가? 원래 얼굴 되게 빨개지는데 여기까지 아니었는데 아니 3만 원 좀 세긴 해. 사장님 보고 있을까봐 내가 더 이상 디스는 못 하겠는데 별로 맛은 없어. 아, 겨우 빨개지? 아, 씨발. 약간 취한 것 같은데? 아, 딱 청아가 좋아. 청아가 좋은 것 같아요. 하하. 아. 청아가 난 좋더라고요. 아, 기분이 좋구만. 아, 사실상 이렇게 짠데도 먹는 거는 고통을 참고 먹는 거거든. 그냥 장금이네에서 그냥 김치찌개나 시킬 걸. 아, 씨발 존나 빡치네 진짜. 씨발. 육회값 회수도 안 돼. 장난 큰일 났어. 육회값 회수도 안 돼. 아, 근데 새벽인데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본다. 19금인데도. 새벽인데 19금인데도 이 정도면 존나 많이 보는 건데, 진짜. 거의 어떻게 보면 내 방송 보는 게, 내 방송이 생각보다, 급식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나이가 좀 있어, 생각보다. 20대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덥냐. 아, 존나, 씨, 얼굴 개빨개네. 펜가입이나 해라 이 새끼야 알바생 새끼야. 아 존나 나대네 진짜 이씨. 이렇게 아가리를 털어 아까부터. 이상한 새끼네 정말. 추석 때 방송하냐고? 할것 같은데. 당일날은 모르겠는데. 아, 웃겨 죽겠네.
진심 나너 비엔테일러 수트 보고 방송 보기 시작했는데 재미지게 잘하는 아그 비엔테일러 사장님이 말했다고 했지? 그 양반도 전라도 사람이야. 나 좋아하더라고. 자기 전라도 전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대상 시상식 때 옷을 거기서 맞췄는데 거기 사장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말했나 봐. 한소리 청도고도 여기서 옷 해입었는데 옷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형님 이파리개. 이파리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가요. 문재영님도 열흘 오셔야 될 때이긴 했어. 유도하는 건 아니야. 아유 근데 여기서 리액션을 크게 하기가 힘들어. 소리 좀 크게 지르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12시에 막 샷건 막 씨발 모인 카메라 끄고 샷건을 쳤는데 아랫집에서 존나 뭐라더라. 아줌마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 아줌마한테. 너무 미안해 소리 지르는 소리 들려.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너무 존나 욕하는 소리 들려. 아 소주 한 병이나 먹나? 어거지로 먹으면 뭐더 먹지. 한 병이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적당히 쉬어가지고. 아이씨, 나 취한 것 같은데? 아, 존나 취한 것 같은데? 아, 무슨 맥주 한 병에 취하고 자빠졌네. 이건 씨발. 뭐, 나 이거 사. 초딩이냐? 아, 아이고, 우리 다오 형님, 300개. 내가 이 아이디는 많이 못 봤는데, 내가 웬만하면 별풍선 타면 다 기억하거든요? 큼직큼직하게 쓰면은. 아니, 내가 웬만하면 다 봐요. 기억을 하는데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아 7개로 팬가입을 했다가 300개 쏘신 분이네. 이런 분은 내가 이런 분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원래 다른 방송에는 별풍선을 많이 쏘는 사람이야. 근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그냥 예 방송도 팬가입은 해놔야겠다. 시청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7개 투척하신 분이야. 솔직히 맞죠, 다오님? 솔직히 내가 보기엔 어디 다른 방송에 많이 쏘는 분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 방송에 7개 정도 남아서 쏜 거지. 이제 307개를 쐈네, 나한테 여태까지. 추리를 해보자면은 이쪽 저쪽 방에 많이 자기가 자주 쏘는 방송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쏘게 된것 같네요, 뭘 많이 쏴요? 307개 쐈어요. 300개 쏘기 전에 7개 쐈는데 뭘 많이 쏴, 쏘기는. 어디다 쐈어? 이런, 307개인데 뭘 어디다 쏴, 이 어? 어? 솔직히 말해. 어디 열흘이야? 어? 어디 열흘이에요? 예? 솔직히 말해봐. 어디 열흘이야? 어?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열 팬인 데가 있구만. 기억하지, 약속아. 아, 야, 근데 너무 짜다, 이거. 더 이상 못 먹겠다. 낙지는 한 개씩 집어 먹어야 되지, 중간중간에. 담배요? 저 담배 잘안 펴요. 아,
아. 안 펴요, 담배. 모자 존나 안 어울려? 아, 이게 얼굴 빨개냐? 심하게 빨개냐? 아, 누가 보면 소주 한 10병 마신 줄 알겠네. 미치겠네. 아, 근데 잠실에 있을 때도 그랬어. 와인 같은 거 사다 놓고, 나 와인 그막한컵 정도 마시고 자면은 잠은 잘 오더라고. 아하. 와인 같은 거, 아이고, 알바생. 아까 전에 아가리 존나게 털던 알바생 100개 펜가입. 고마워. 아, 김말로 아가리 존나 때려 대르더라고. 그냥 옆에 있었으면은, 씨. 아가리를 존나 터더라고. 킥비 내느라고, 씨바라? Fuck you. Fuck you. 에라이 개새끼야. 이거나 먹어라. 씨발라. 까고 있네, 씨발라. 원래 나 개새끼야. 저 같은 새끼야. 어? 정신 나가가지고, 진짜 미쳤냐, 지금? 어? 어? 응? 내가 이 앙팡 치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내가 태권도 학원을 다녔는데, 강호체육관이야. 내 불알 친구 전영찬이가 있어. 걔가 그 학원차 안에서 이걸 먹고 토하는 것도 봤고, 내가 이걸 또 학원차에서 먹고 이걸 난또 토했어. 굉장히 안 좋은, 난 그래서 지금도 이걸 입에 잘못 대. 이 노란 치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아, 나는 이거 냄새도 솔직히 발냄새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이 치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진짜로. 냄새나. 이 발냄새나. 아, 존나 싫어. 아, 근데 막 라면에다가 이거 씨발, 뿌려서 먹고, 막, 새장식 깔아놓고 그런 애들 있지. 아, 나 진짜 노이에. 노이에. 아니. 와. 이번에 새장식 깔아먹는 애들 있거든요? 국큐미네. 아, 진짜, 아, 오바야. 개오바야. 무슨 새장식 깔아먹어. 모짜렐라 치즈 내가 이해를 해. 쫀득한 맛으로 먹는. 원래 형 햄버거도 별로 안 좋아해, 피자랑. 있으면 내가 먹는 건데, 안 좋아해. 아, 발가락 존나 가려워. 아, 치즈 난 별로야. 솔직히 말해서 난 라면에 계란 먹는 것도, 계란나 먹는 것도 솔직히 이해 안 돼. 솔직히. 비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라면에 계란 넣는 것도 난 이해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아, 라면을 꼭 넣는 애들이 있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계란 나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반반이야. 이게 계란을 넣게 되면은 라면이 약간 부들부들 거릴 수는 있긴 있는데, 깔끔한 국물 맛은 안 나요. 예. 깔끔한 국물 맛은, 네, 안 나요.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국물 맛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탁해요.
아니, 난 라면에다가 계란 넣은 거난 이해 안 되더라고. 나안 넣어. 취중은 존, 아니, 그, 뭐야, 응? 취향은 존중하는데 나는 안 넣어서. 아니, 계란을 터트리는 거, 아니, 계란을 터트릴 수 있긴 한데, 계란을 거기서 노른자를 터트리느냐, 마느냐의 차이이긴 한데, 아, 그래도 나는 조금, 계란이랑, 그, 뭐야, 어? 계란을, 아유, 그냥 계란 난 싫어, 그냥. 계란 난 별로 싫어. 흰자는 좀 먹는데, 노른자. 아, 내 친구 막 대학교 때 김동옥 보면은 김동옥이라고 있어. 걔 삶은 계란에다가 사이다 존나 꿀꺽꿀꺽 하네. 삶은 계란이라고 올라가서 원래 사이다랑 잘 어울려요. 원래 삶은 계란이랑 사이다랑 잘 어울려요 원래. 예, 원래 잘 어울려요 그게. 맞지? 녹아요 입에서. 그래도 녹죠. 존나 많이 먹더라고. 아, 새끼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존나 가려운데 어떻게 하냐. 아, 근데 피나기 일보 직전인데. 야리꾸리하구만. 아, 내가 오른발가락에 누줌이 좀 있어. 새끼발가락 쪽에. 아, 존나 아파. 존나 가려워. 근데, 이게 무좀 걸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곳을 긁으면은, 무좀 걸린 곳을 적당히 긁으면 시원하거든요? 적당한 쾌감이 있는데, 이게 그 도를 지나치면 쎄라요, 여러분들.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쎄라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적당히 긁었을 때를 그게 딱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한두 번만 더 긁으면 거기서 찢어지는 수준까지 살이 벗겨지는 수준까지 오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 도를 어떻게 그 적당 사실상 그 적당이라는 게 예.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적당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상. 아이고, 적당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가 보기엔 없어져야 될 말이 적당이에요. 군대에서 뭐 선임이, 야, 적당히 이거 해봐.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씨발놈아! 야, 적당히 해와. 아, 왜 이렇게 적어, 이 개새끼야! 아, 미치, 존나 어이없네. 야, 적당히 팔아. 야, 왜 이렇게 많이 팠어, 개새끼야! 왜 이렇게 많이 파! 아, 적당히 팔아. 왜, 더 파, 이 새끼야! 더 파라고, 이 새끼야! 아니, 이상해, 이거. 적당이라는 게, 참. 적당히. 아, 적당이라는 게. 맞아요, 원래 여러분들. 군대를 가면 이걸 깨우치게 되죠. 적당이라는 게 나오는 말도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은, 적당히. 그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적당히라고 해가지고 약간 일부러 좀 골려주려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무좀 만진 손으로 코까지 파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임마. 야, 콜라 코크야. 적당히 좀 나대라, 너도. 하, 개청자, 저거, 씨.
이제 한 병 마셨는데 왜 이렇게 빨개지나?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 이 새끼도 내 방송 거의 충신이긴 한데. 지코 초코파이.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보겸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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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겸이 하이. 잘 개새끼야, 그냥! 말로 마! 이 새끼가, 이. 가자!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새벽에. 가서 자, 이 새끼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왜 새벽에, 이 이상한 새끼야. 아우, 왜 이렇게 빨개지, 얼굴? 아우, 그래, 롤 교수. 아니, 지금 봤다. 그래, 자라, 자. 학교 가야지. 또 음주롤이야. 음주롤은 개뿔이나. 아, 나 원래 술 더 안 마셔. 되게 편해서 그런가 봐. 아, 고장난 구사님 어서와요. 아이고. 보겸이 형님, 보규 대 봉규. 형님, 음주를 하면 평상시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던데, 테스트 코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 새끼도, 이거. 아이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봉규도, 이씨.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자빠졌네, 이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도, 이거, 이씨. 힘들어 죽겠구만, 이씨. 아우. 나 자긴 자야 돼요. 댓글 쓰면 읽어주지도 않고 나빠요. 콩고 납치 오빠님 팬가입도 좀 하시고요. 팬값도 좀 하시고. 밥 먹고 그냥 TV나 좀 보다 자겠지. 채널 뭐 하나 보고, 이것저것 뒤져보고, 영화 볼 만한 거 있나 보고. 아이고. 뭔 또 덜덜이야. 아니, 나이 30에 공무원 준비 늦었나요? 소회장님. 제가 보기엔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에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죠. 마음 먹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에. 근데 이건 맞는 말이야. 아이고.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기 마련이라고,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늦은 거예요. 자기가 할 마음도 없다는 거지. 마음먹기 마련 아니겠냐.
아, 초코파이 주새끼 여기 나대. 딱 보니까 급식충인데. 존나 나대. 아, 존나 충신인척 지려, 이 새끼는. 닉네임도, 어? 아니, 닉네임도 지코 초코파이면서 무슨 이 새끼는 보겸 충신인척 지리네, 진짜. 어? 나대, 저 새끼도. 꽤나 나대. 보겸님, 첫사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무성욱자라 가지고요. 무성욱자. 존나 웃겨. 똥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이제 먹을 거냐, 얘들아. 아, 잘 왔다. 아, 오늘 한 2시 정도 일어나지겠지? 대신아. 이 얼굴로 나가면 경찰에 신고 나간다고? 무슨 씨발. 얼굴 빨갛다고 무슨 그러면은 씨발 신고 나가냐? 여름에 바닷가 갔다 오면 다 신고 나가겠네, 씨. 말이야, 막걸리야, 씨. 헬보이나 신고한대. 미친놈. 여기 바다 있어. 뭐 첫사랑은 회원이지 뭐. 어? 내 인생에서 실수라고 할 만한 게 있나? 모르겠다. 아직 내 나이가 어려서. 별풍을 로이즈한테 쏘지만은. 항상 방송 보겸님 거 봅니다. 저거는 뭐요? 말이요? 막걸리요? 저런 새끼는. 어? 다른 방송 가서 너 그렇게 어그로 끌지, 새끼야. 이런. 어? 저런 새끼는 어딜 가든 저런 걸로 어그로 끄는 새끼들이야. 하루 이틀이냐? 근데 그 어그로에 끌렸네. 미치. 아. 아. 아, 제가 봤다. 제 슬슬. 아, 발가락 존나 어려워. 아, 씨. 무좀이 엄지발가락이 전이됐나? 아닌데. 아, 가려워. 새끼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는 진짜 가렵다. 와.
초세미는 뭔데라고? 아, 지금 그러고 싶어. 존나 가려워, 지금. 예술 안 마시니까 19금 풀고. 대충 노방 틀고 잘까? 아, 존나 가려워. 아! 야, 라미실 가져, 라미실. 야, 라미실 가져봐, 라미실. 어? 라미실, 라미실. 어?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뜨겁냐? 아. 꼭 이런 새끼들 있다니까. 무좀각질 버리지 말고 쳐주세요. 따끈한 햇반에다가 고추장이랑 같이 비벼먹게. 꼭 저런 새끼들이 있어. 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아, 뭐 인프노기야. 찾으려면 힘들어. 아이고.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아니, 전에 경험치 있어가지고 전에 땅이랑 돈까지는. 이따 봬요, 여러분들. 저 할게요. 저...